가발을 쓰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남들보다 두 배는 더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땀 흘리는 모습을 여기 이거 성주에 사시는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보시더니 국회의원 참 고생이 많구나, 국회의원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평화와 성주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저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계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타하시고 꾸중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 항상 여러분들 옆에 있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